올해도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조짐이 뚜렷합니다. 봄꽃이 일찍 개화하는가 싶더니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도에 민감한 봄꽃들이 제 모습을 뽐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도에 민감한 유채꽃의 경우 축제 일정을 미루거나 일찌감치 취소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서일영 기자입니다. 월출산에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유채꽃밭. 평소 같으면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해야 하지만 온통 초록풀만 무성합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씨를 뿌리고 기른 유채밭이지만 유채들이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자라거나 아예 죽어 곳곳이 듬성듬성 비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온으로 평년 대비 일 최저 최고 기온차가 현저히 컸던 터라 동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유채꽃의 60에서 70%가 생육이 부진하거나 고사되면서 4월 중순 열 예정이었던 올해 영암 월출산 유채꽃 축제는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 유채꽃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는가? 어디 가버렸는가? 없어. 종자가 없어. 뱀풀이고 일 안 해. 겁나 좋아라. 이 같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유채꽃 생육 부진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개최되는 부산시 제11회 낙동강 유채꽃 축제도 일찌감치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충북 옥천군 역시 축제를 일주일 연기한 뒤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온도에 되게 민감한 작물이거든요, 유채가. 3월 초쯤인가 그때 온도가 좀 높았어요. 높았다가 지금 이번 주는 또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꽃눈이 멎는 거죠. 축제와 꽃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축제 내용을 변경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목포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수군문화재와 목재 판옥선 등 다른 볼거리 확대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유달산 봄꽃축제에서 꽃을 빼고 유달산 봄축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 보강을 하고. 봄철을 대표하던 꽃들이 이상기후로 개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제를 앞둔 지자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